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대구까지 왔습니다. 지금 대략 3시간 정도 운전해서 왔는데 집 앞에서는 제가 시원하게 나왔는데 오니까 28도예요 자, 여기 온 이유는요, 저희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국내에 번식 사례가 거의 없는 친구를 번식을 했는데 영상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당장 달려왔습니다. 자, 지금 무사히 부활을 했다고 해서 왔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벌써 여기 복도거든요? 복도인데 벌써 렉사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번식 잘 됐네요. 요번에 네. 처음 한 거 치고는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와, 한국에 번식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손에 꼽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에? 두 번째예요? 네, 국내에서 두 번째로. 와, 그러면은, 와, 여기, 여기인 거죠? 네, 여기, 요 방에 다 동물들. 야, 들어가 보시죠. 네. 와. 정리가 안 되네. 아, 뭐야? 아니, 여기 방 사육방이신 거죠? 주무시는 것 아니죠? 여기서 같이 자고 먹고 다. 어, 진짜요? 네. 와, 생물한테 안전 너무 주신 거 아니에요? 잠만 자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뭐 도마뱀부터 해가지고 우와 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북이도 있어요. 와 너무 귀엽다. 그리고 물고기. 와 진짜 베타까지 키우시고 진짜 정말 다양하게 기르시는 것 같아요. 어? 여기 구라미 같은 애들 있네? 레드허니 구라미. 아 그렇구나. 우선 차근차근 보여드릴 건데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이스턴 머드예요? 아니 얘는 커먼, 커먼? 커먼? 어? 얘도 커먼이에요? 네. 아 갈색이. 와 이제 이번에 여름에 테라스에 다라이로 해서 공사장처럼 만들 건데 거기 들어갈 친구. 아 지금 계획 중에 있으시구나. 네.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네. 크레부터에서 화이트. 오 잠깐만 이거 봐도 되나요? 네네. 와 여러분들 이거 화투프 아시죠? 화이트 트리플로. 아 너무 귀여워. 내가 오니까 눈 떠버렸네. 스노플레이크인가 봐요. 네, 스노플레이크인데 플레이크가 그렇게 좀 많진 않아도. 아 너무 이쁘다. 아 여기 세 마리 있었네. 야 요거 진짜 이거 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니 방을 이렇게 다 하실 줄은 몰랐는데 생각외로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와 여기 지금 보면은 블루통 스킹크가 있네요. 와 여기는 메라우케 블루통 스킹크 지금 메라우케. 야 오늘 혹시 부화한 친구들 한번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어 이번에 제가 네. 번식한 친구들은 레드태구 이번에 번식을 했고. 아 레드태구예요? 네. 제가 3년 정도 키워 올려서 번식을 하는데 지금 새끼들은 요 친구들입니다. 와 진짜다. 지금 현재 15마리 나와있습니다. 와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얘네가 제가 알기로는 아르헨티나랑 그 다음에 거기 남미 네 그쪽이 서식지거든요. 실제로 얘네가 아열대로 굉장히 따뜻한 곳 그런 데에서 살아갑니다. 뭐 습하고 건조한 곳이 다 곁들여져 있는. 꺼내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와 너무 이쁘다. 사이즈가 지금 작거든요. 지금 태어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그런 건데 우선 꺼내서 이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 사이에 저는 보자면 여기 또 아르헨티나 태그가 또 있어요. 거기는 블랙 앤 화이트 지금 한쌍 크고 있어요. 그이 친구가 제 손 보고 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아니구나 그냥 하는 거였구나. 와. 와 이거 진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와 색깔을 보니까 진짜 레드태국답게 오 색깔이 진짜 붉네요. 네 지금은 조금 덜 붉은데 조금 크면서 더 올라올 거예요. 지금 아직 보호색을 띄고 있어서 약간 초록색 빛도 살짝 나고. 우와 대박. 와 진짜 귀엽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얘네들이 실제로 달걀도 좋아하고 물고기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되게 잘 먹는 잡식성인데 저 이만한 아르헨티나 태구는 처음 봐요. 태어난 지 8일 정도 고기돼서. 와 정말 신기하죠. 근데 얘네들이 부화할 때 그 영상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니
이게 웬만한 내공이 있어서는 못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친구를 번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이거는 진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딱 입양해서 키우고 싶은 약간 그런 귀염을 가진 친구들이네요. 와 진짜 개인적으로 얘가 너무 탐나네요. 발톱도 귀여워, 뱃살도 귀여워, 등 무늬도 귀여워. 이 태고 같은 경우에는 이 비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들은 보통 비늘보다 가죽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가죽이라 하나요? 네. 이 가죽이 이게 하나하나 이게 뭐가 박아놓은 것처럼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아, 미안해. 와 네 진짜 입양하고 싶은데 벌써 좋은 주인들이 있다고 해서 저는 못 데려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오자마자 다 연락 오신 것 같고 네. 지금 이번에는 제가 추경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한 요거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추경한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수입되지 않는 사이즈로 제가 네. 다 분양을 보낼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가 실제 이제 구독자분이 여기 보이시나요? 땀? 구슬 땀 흘리고 계신데 여기가요 현재 온도가 아마 30몇 도인 것 같아요. 딱 들어오자마자 엄청 덥고 우선은 이제 하나하나 또 얘네 근데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는 여기 지금 하단부 차있잖아요. 하단부 얘네가 엄마 아빠예요? 네 여기 요 친구가 이 친구가 수컷이 습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와 진짜 크다. 저 아가들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요거보다 훨씬 더 커지죠. 지금은 아직 조금 덜 큰 거라서 사이즈는. 너무 잘했다 친구야. 환경이 잘 맞고 이 금슬이 좋다 보니까 산란을 잘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 암컷이 예민하구나. 예, 많이 예민해요. 지금 암컷이 많이 덤비기 때문에. 덤빈다고 합니다. 어제도 덤벼갖고. 이게 이 태구들은 순간 이게 온몸이 다 근육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약간 다리 근육 이거 보여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한 마리 꺼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암컷이 아직 알 짓기는 습성이 있어서 둥지랑 근데 얘가 새끼가 부한 시기는 한데 조금 성격이 죽긴 했는데 아직 좀 덤벼요. 아 수컷만 일단은 먼저 꺼내고 암컷은 요 빗자루로 조금 옆에서 방어를 하고 제가 아 진짜로 이 지키는 행동을 하는구나. 네 얘들도 악어처럼 둥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둥지를 지킵니다. 요 친구가 여기 요번에 나온 아이들 아빠예요. 우와 오요요요 오 진짜 달려드는구나. 네, 얘들은 아직 아 어이구 이게 어쩔 수 없는 약간 어미의 그 본능입니다 여러분. 와 대박. 아 이런 매력이 있구나. 너무 멋있어요. 얘는 안 물죠? 예, 얘는 안 물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진짜 공룡 그냥 빼다 박은 것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남미 좀 위험하긴 한데 브라질이라든지 뭐 아르헨티나 이런 곳 가시다 보면은 혹시나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져서 얘네가 아, 순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연에 있는 애들은 답이 없습니다.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았고 지능도 높아서. 아 지능이 높나요? 예, 얘들은 주인을 알아보기로 티는 안 나는데 먹이 주는 거랑 뭐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일반 대형 모니터랑 다르게 맛을 느끼고 맛없으면 뱉어요. 먹었다가 씹어서 먹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와 얘 나이는 혹시 몇 살이에요? 지금 얘는 3년 조금 넘었어요. 제가 아. 베이비 때부터 데려와서 키운 거라서. 와 너무 이뻐요. 이게 커도 귀엽고 얘가. 근데 수컷은 그 특징이 있잖아요. 네 여기 턱이 네 볼록하게 살이 쪄서 올라오죠. 여러분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아이고 혓바닥으로 저 이렇게 치네요. 혓바닥 귀여워. 제가 애들 그렇게 자주 만지는 건 아니라서 얘가 물진 않는데 좀 이게 익숙해하진 않아요. 아 쑥스럽고 약간 네. 얘도 지금 적응이 안 돼서 지금 도망가는구나. 예. 네. 아이고 얘 이름이 있나요? 얘는 태식이. 너 혹시 성이 오태식이냐? 오태식이 잘했다 수고했다 이 녀석 남자구만. 귀여워. 어, 너무 귀여운데? 어제도 딱 요 자세로 변기 뒤들어서 끼어서 못 나왔어요 자기 혼자.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이제 블랙앤화이트 성체들 내년에 번식 시도해볼 수 있어요. 우와 얘가 수컷 얘가 암컷 지금 또 물그릇 다 엎어갖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오 혓바닥 낼러낼러 오 얘 수컷이다 왼쪽이. 네 얘가 수컷이고 얘가 암컷이고. 와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색깔 대비도 되게 좀 모니터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고 네 지능도 일반 모니터보다는 높은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오 얘 진짜 그냥 강아지처럼 그냥 딱 서가지고 이게 약간 간식 기다리는 느낌? 맞아요. 여기 아침에 맨날 여기서 먹이를 주기 때문에. 와 한번 꺼내봐 드릴까요? 그래 되나요? 네네 요 친구가 수컷 아직 레드태그 수컷보다는 작은데 오오 와우 얘도 제가 잘 안 만져서 탄력이 장난 아니다. 와 이 친구가 이번에 블랙앤화이트 수컷입니다. 와 정말 멋있습니다. 그 레드랑은 오, 체형이 조금 틀려서 얘 레드는 조금 뾰족뾰족하고 굵은데 얘들은 약간 둥글둥글하고 굵어요. 한번 떼줄까? 예 떼셔도 돼. 와
지금 탈피 중이라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약간 뱀 업무를 벗듯이 얘들도 부분 탈피라서. 어 시원해. 기파는 것 같아. 어 고마워. 앙컷도 한번 꺼내가드릴게. 와 진짜 딱 보면은 얘네가 실제로 자연에서 굴을 파서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굴을 파고 여기 은신처로 삼으면서 나무 뿌리 틈이나 돌 틈이나 아니면 땅을 다른 동물의 둥지 그런 거를 이제 자기 은신처로 쓰면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와 진짜 딱 봐도 건강 상태라든지 좀 사랑을 많이 받아서인지 굉장히 통통하네요. 그리고 잠시 보자면 여기 사장님 아니 사장님이 아니라 구독자분께서 키우는 호수필드인데 와 이 정도면 진짜 성체급인 것 같아요. 암컷 성체입니다. 어 성체 맞죠? 네. 와 진짜 큰 귀여운 친구인데 잠깐만 오면 안 되겠니? 와 진짜 다양하게 키우시는 모습. 또 심지어 발톱 관리도 잘 해주셨네요. 와 귀엽죠? 와 나도 잘 못 먹는 바나나 먹는구나. 그래 먹어라. 와 여기는 인큐에 뭐 있나 보네요 지금? 네 지금 인큐베이터에는 콘스네크 알, 그 다음에 레오파드 개코 알, 네 레드풋 육지거북이 알 이렇게 어? 진짜요? 네 레드풋은 지금 집 안에서 키우기에는 조금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다른 데에 지금 놔둬놨어요. 어? 잠깐 봐도 되나요? 네. 와 레드풋 알은 저 육지거북이 알을 못 봤거든요? 그냥 태고 알이랑 사이즈 똑같아요. 얘도 대박이다. 지금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알 나온 거 계속 받고 있어요. 오 마이 갓. 이게 이 지금 6개 둘레 아 7개 아 또 나왔어요? 네 지금 암컷이 3마리라서 아이고. 근데 지금 알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라서 지금 이게 제가 무정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놔둬보는 중. 아, 여러분들 레드푼 육지거북이라 하는 친구는 이제 국제멸종위기종 2급이라고 이게 번식이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종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되게 그냥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또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대단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니까 이 사바나무 있 그 사바나 초원에서 사는 그 친구가 여기도 있네요. 아 귀여워 이거. 약간 뭐야? 약간 이런 눈빛? 이 친구도 지금 이제 블랙 앤 화이트 새끼 수컷입니다. 와 작아도 딱 그 수컷 암컷 구분이 바로 되는군요. 네, 얘들은 이제 요 배설강 쪽에 보면은 돌기가 있으면 수컷 없으면 암컷입니다. 와 얘도 멋있다. 근데 꼬리가 얘는 검은 색깔인데 이게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잘렸다가 다시 난 친구예요. 다른 샵에서 조금 이제 잘린 것들을 제가 가격대는 조금 낮게 해서 가져온 친구들이라서. 아 리젠트 다 이게 정상적으로 거의 나네요. 레오파드 기코라든지 네.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뭉툭하게 나는 편인데 얘들 아무래도 리자드랑 가깝다 보니까 꼬리는 정상적으로 거의 납니다. 어? 잠깐만요. 얘네 왠지 지금 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얘들도 지금 계속 구애 행위는 하는데 주기적으로 이게 막 직접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수컷이 연습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핥고 있습니다. 아, 얘들도 금슬이 좋아서 가려줄게. 와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더 줘볼게요. 진짜 귀엽다. 또 문 여니까는 밥 주는 줄 알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밥을 한번 줘보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얘네들은 무는 공격도 무는 거지만 실제로 꼬리 공격도 제법 잘하는 친구들인데 네 꼬리 치기도 잘하고 물기도 잘하고 근데 지금 벌써부터 애들 물어요. 아 진짜 물어요? 한 번씩 짜증나게 한번 물어요. 아 제가 태어나자마자 계속 만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괜찮은데 한 번씩 너무 당황하면은 물어요. 와 얘네 물려 있는 거 봐봐. 쳐다보는 거 봐. 실제로 태어났을 때도 어느 정도는 아기 때는 집단 생활을 하나요? 바로 다 자기들끼리 독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냥 거기서 클러치 메이트에서 그냥 나오면 끝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얘들 바로 독립 이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게요. 알 아까 태어났을 때 엄청 빠른 것처럼 나오자마자 뛰고 막 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귀뚜라미를 제가 급여를 해보겠습니다. 투척! 오 먹는다. 이야 보이시나요? 어, 아, 저 뒤에 있는 애들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 먹는다. 쩝쩝쩝쩝쩝쩝. 계란 껍질도 어차피 칼슘이고 네네 삶으면서 다 소독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껍질 채로 다 주고 있어요. 그래도 얘들은 거부감 없이 다 잘 받아먹기 때문에 진짜 막 얘네 생선도 다 잘 먹고 달걀 종류 뭐 다 잘 먹는 거죠? 계란 종류 그리고 과일 베리류랑 뭐 좀 달달한 과일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얘들을 씹으면서 과즙을 느끼면서 먹는 느낌이더라고요. 볼게요. 근데 얘네는 배부르면은 네. 안 덤비잖아요 맞죠? 배부르면 덜 덤비는데 암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예민해서 덤비는 거라서. 오, 잘 먹는구만. 뚜껍도 이제 먹이 냄새 맡으면 앞으로 올 거. 아, 떨궜어. 야, 빨리 씹어 삼켜라. 아, 근데 얘네 너무 착하다. 막 이렇게 막 뛰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유. 먹이를 적당량 주면서 제가 이게
얘들 얘들 자꾸 싸워서. 그래. 나눠주기 때문에. 어휴, 너무 이쁘다. 야, 맛있게 먹네. 네, 얘들은 씹기 때문에. 음미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게. 아무래도 이제 소화하기 좋게끔 만들어 넣는 것 같기도 하고 맛도 느끼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맛없는 과일 주면 뱉어요. 딸기도 달달한 건 먹고 안 달달한 건 뱉어요. 안 돼! 떠올렸다! 아,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저 콘스네이크가 이렇게 큰 거 좀 처음 보거든요? 여기 보타 콘스네이크고 와... 9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주인부터 저까지 저한테 한 2년 있었으니까. 오, 진짜요? 네. 이야,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오야, 오늘은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 집에 의미 있는 일이 있어서 한번 놀러 와봤는데 이렇게 생물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네요.